뭐 홈에서 또 이렇게 져서 아쉬운 경기인데 선수들은 뭐 충분히 이기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. 준비하는 과정도 잘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뭐 자꾸 경기를 지는 게 아마 제가 좀 부족한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서도 뭐 선수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쉽게 한 번에 풀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. 다르게 얘기하자면 운도 조금 따라줘야 될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안 따르는 것 같고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갖고 경기에 임해야 될것 같고 시점을 조금 그런 험한 시점을 좀안 해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상대 위에서부터 전방부터 압박해서 누르고 시작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예, 선수들이 조금 거기서 전반에 시작할 때 포지션에 조금 예, 조금 생각이 달라갖고 전반 초반에 조금 어려웠는데 예, 한골뭐 실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좀 이야기가 돼서 그때부터는 조금 위에서부터 압박을 했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뭐 후반에는 좀 선수들이 좀잘 이해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안에서의 제 생각에는 나태함은 찾아볼 수 없고요. 예, 충분히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예, 준비도 더 잘하고 있고요. 뭐그 나태함이 아마 제가 부족한 게좀 나태함을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저희가 고정 11명 베스트가 계속 나가면 뭐좀 상관이 없는데 예,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로테이션도 있어야 되고 또 선수 부상자가 오면서 또 아니면 여름에 또 영입을 하면서 조금의 그런 다른 선수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 포메이션이나 여러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상대팀에 또 잘하는 걸 막으려고 또 변화를 주기 하는데 예, 지금 그게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하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. 그래서 그 최대한 선수들과 뭐 그거를 잘 맞추려고 뭐 비디오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또 훈련할 때부터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예, 최대한 그 좋은 전술과 훈련으로 뭐 임하고 이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시동원 선수도 그렇고 예, 가비 선수도 있고 아직 조금 그런 호흡 문제는 조금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요. 아직 그 선수들이 다 적응했다고는 아직 많이 못했으니까 조금 적응하는 시간이 더, 좀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 세밀한 부분은 아무래도 골대 앞에서의 조금 득점력이나 그런 부분은 좀 개인적인 능력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훈련을 지금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예, 그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조금 많이 이제 좀더 세밀하고 더 마무리까지 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잘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경기였습니다. 어려운 상황인지 다 인식을 하고 있고, 예. 그래서 한 경기 한 경기 조금 더 몰입을 하고 있고요. 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는데 지금 예, 뭐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. 뭐 전반기에 좀 비쳐졌던 부분은 뭐 팬들이 말씀하시기를 좀 뭔가 이렇게 뭐 활동적이지 않고 파이팅이 없고 뭔가 조금 다른 팀들 열심히 안, 뭐 끝까지 최선을 다안 낸다, 뭔가 어느 정도에서 쓰러질 때까지 뛰지 않는 것 같다,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인다,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쪽에서 좀 어떻게 임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기장에 들어가서 끝까지 뛰어야 되는지를 얘기를 많이 했고요. 그 부분에서 선수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어떤 게 필요한 건지 해서 기본적인 이제 서로 대화하는, 그다음에 화이팅하는 소리,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운동장에서 진짜 끝까지 다 몸을 던져서 싸울 수 있도록 하려고 많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.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.